확철대오 한 사람 하루 종일 정신만 차린다고 봐도, 정신만 차린다고 하면 그렇고요. 하루 종일 이 참나를, 참나가 원래 여러분, 참나가 여러분의 존재감 그 자체이기 때문에 존재감이니까 참나가 어디 안 가요. 확철대오 하신 분은요, 명상과 아공법공에 대한 지혜로, 구공은 약해요. 법공까지는 확실히 알아요. 그래서 확철대오라고 하는 거예요. 법공까지를 투철히 깨달아가지고 참나가 늘 현존하고 법공까지 깨달은 지혜 때문에 참나는 은근해졌다가 강해졌다가 약해졌다 강해졌다 하지만 참나의 그 드러남은 언제든지 참나랑 함께하면서 살아간다는 걸 아는 분이에요. 지혜로. 하루 종일 정신만 차리고 삼매 들어있는 분은 아니에요. 그 정신 차림의 의미가 혹시 뭐 그게 아니실 수도 있지만 제 말씀 참고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